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앤트맨 앤드 와스프에 나왔던 와스프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ike a partner. 자, 역시 이 제품도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BAF로는 컬 옵시디언의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컬 옵시디언을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헤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제품도 제가 제품 자체를 꺼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첫 오픈하는 언박싱은 되어있지만 언박싱을 한 적이 없는 뭐라는 거야? 네, 아무튼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제품도 저는 항상 왼쪽을 열었습니다. 저 뭐 박스 아트는 뭐 비슷해요. 일러스트 있고 뒤에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저번에 앤트맨 보셨죠? 되게 그 어설픈 그런 일러스트. 아, 진짜 포징 이상하게 하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잘 되어있네요. 자연스럽게. 역시 컬옵시디언을 할 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다. 자,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제품도 오픈하고 전시하면은 박스는 버릴 거예요. 네, 뒤에 로고. 뒤에 역시 로고는 앤트맨과 같은 로고네요. 네, 양자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로고 너도 안녕. 자, 본체를 보시겠습니다. 본체를 보시면 두 가지로 패킹이 되어 있어요. 뒤에 날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홉 밴다이의 얼굴이 또 3D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앤트맨과 다르게 눈이 클리어로 되어 있어요. 아, 이 디테일 뭐지? 와. 자, 일단 빨리 꺼내가지고 한번 날개를 달아줘보겠습니다. 자, 먼저 와스프일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프로포션과 도색, 그리고 뒤에 날개, 등 날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등 날개를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오, 패널 라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도색은 아니고 사출 자체가 은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결들도 좀 보이고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가운데 빨간색으로 도색 하나 찍 가 있는 게 끝. 뒤에는 연결 부위가 있고요. 가동도 합니다. 날개가 가동해요. 와,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죠. 마블 레전드에서 날개 살펴봤고요. 자, 소체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보여요. 와, 하지만 마스크가 벗겨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금색과 빨간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팔, 그리고 흉부, 복부. 복부 같은 경우는 와, 이거 몇 팩이야?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아, 8팩이네요. 운동을 많이 하더니 6팩이 아니라 8팩이 생겨버렸어요. 전투력으로 따지면은 앤트맨보다 훨씬 더 잘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에 팔에서 무기가 나가죠. 전기 피식피식. 그죠? 그래서 고스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뭐 계속 움직이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도색도 전체적으로 좋고요. 관절도 빡빡합니다. 자, 하체 쪽을 보시면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여요. 아, 이 골반 있는 데서 이 지지대가 보입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또 예술이죠. 뒷모습 매우 좋습니다. 자, 라인 보이시죠? 나 보이시죠? 여기 완구가 이런 라인이 나와도 되는 거야? 다리가 굉장히 길죠. 역시 색깔이 약간 무슨 네이비인데 진한 네이비 색이다 보니까 역시 검은색처럼 그렇게 티나게 관절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블 레전드 여성 피규어의 가장 단점인 작은 발이긴 하지만 굽이 아니에요. 굽이 아니라서 접지력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시 무게중심을 잘 잡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터이는 포즈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열어보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핀이 여기 사선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발목 각도가 사실 되게 애매하게 조절이 되긴 합니다. 자, 보시면요, 다리가 살짝 휘었어요.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 휘었어요. 이쪽 멀쩡하게 일직선인데. 자, 요럴 때는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주십시오. 그럼 얘가 약간 되게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꺾여있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 잡아준 다음에 찬물에 얼른 담궈주시거나 흐르는 물에 대해주시면은 다시 굳습니다. 그래갖고 다리를 다 형태를 다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밀어가지고 잡아놓은 형태이지만 나중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봐, 살짝만 밀어도 돌아가잖아. 이쪽 멀쩡한데. 그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물이 좀 그렇다 그러면 뭐 헤어드라이어로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놔도 뭐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보기도 좀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등을 보시게 되면 등에 여기 홈이 있고요. 홈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죠? 자, 이제 요 돌기를 홈에 맞춰 가지고 자, 밀어 주면 오. 끝. 오. 굿. 베리 굿. 베리 굿이죠? 와스프입니다. 와스프. 간지납니다. 날아다니죠, 이렇게. 아, 목 가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목이 들리는 거는 아주 우습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날개를 달아봤고요. 주먹손만 있는 게 아니라 편손도 있기 때문에 펴있는 손으로 갈아끼고 포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역시 와스프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야죠. 아까 전에 봤던 휜 다리를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접었습니다. 네, 그리고 편손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살짝 고개를 틀고 상체와 하체에 비대칭으로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살짝 옆으로 돌려서 보면 네, 이런 모양이 나오죠. 와우, 좋아요. 날개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빛나면서 간지가 아주 장렬이네요. 조금 더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다리가 이중관절로 접혀있는 모습이 보이죠. 티가 별로 안 나요. 지금 조명을 비춰가지고 그렇지 주먹손보다는 편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손이 확실히 편손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DP를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딱 요 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면 바라보면서 날아가려고 하는 거, 그죠? 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와스프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이언맨까지는 아니지만 날아가는 포즈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뛰어나왔고요. 어지간한 피규어랑 같이 나왔을 때 확실히 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앤트맨을 옆에 한번 세워보죠. 이렇게 날고 있는. 나중에 둘의 어떤 씬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뛰어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줌으로 당겨서 한번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먹손보다는 편손이 비행 형태에서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 크게 어렵게 잡은 포즈는 아니지만 살짝살짝씩 몸을 틀어주는 느낌으로 포징을 잡아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뭐 이렇게 뒤에 보셔도 자연스럽죠. 한쪽 발이 살짝 올라가 있고 한쪽 발은 쭉 펴져 있고 요 발은 역시 아래쪽으로 다 펴져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 이 장식장에 매달아서 장식해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또 나중에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앤트맨 앤드 와스프의 와스프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블 레전드 제품이었고요. 역시 앤트맨과 함께 사이 좋은 모습으로 한번 연출을 해서 세워놔봤는데요. 네,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그 러브라인이 잘 가고 있죠, 그죠? 코믹스를 보시면은 부부로 대부분 나옵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 막 꼭딱꼭딱 하는데 대부분 부부로 나옵니다. 설정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도 코믹스도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큰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서 앤트맨 앤드 더 와스프의 피규어, 마블 레전드 피규어를 한번 소개해드려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건데 또 새롭고 재밌는 그런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